자세하게 하기가 싫으네 이상하게. 에이 짜증나. 자세하게 하기가 싫으네 이상하게. 에이 짜증나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점점TV입니다. 오늘은 대체 불가의 유일무이한 지금까지 이런 제품이 왜 없었나 의심이 될 만큼 간단한데 조금은 짜증이 나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. 간단한 만큼 리뷰도 정말 짧을 예정이니까 집중하고 보셔야 됩니다. 정말 간단합니다.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체스코에서 나오는 DJ-3이라는 드릴비트 가이드인데요. 간단합니다. 시골에서 예전에는 쓰레트 지붕을 많이 썼죠. 그 성면으로 돼가지고 요렇게 돼있는데 거기서 고기 많이 구워 먹었잖아요, 그죠? 그거는 많이 구워 먹어서 내가 상태가 이런가? 그 다음 버전, 썬라이트가 있었죠. 그리고 요즘에는 렉산이라는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을 많이 쓰시는 편입니다. 아니면 FRP 지붕도 많이 쓰시죠. 여기서 문제, 그 골 지붕은 지붕을 위에서 고정을 할 때 골 밑에 고정하는 게 아닌 골 위에다가 고정을 해야 돼요. 왜냐? 골 아래쪽에 피스를 받게 되면 나중에 빗물이 흐르면서 그 골 밑에 있는 피스 구멍을 타고 물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을 한다 이거죠. 근데 골 위에다가 피스를 박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. 구멍 뚫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. 이렇게 잡고 옆으로 흘러들어가요. 미끄러질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좀 조심히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.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깨지는 경우도 많고. 근데 이 제품은 실패 확률 없이 피스나 구멍을 뚫을 수 있게 잡아주는 가이드입니다.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만큼 간단한 제품이라고. 근데 이 작은 제품 안에 담을 수 있는 건 다 담아놨습니다. 2.5mm의 구멍이 있고요. 보통 피스를 박을 때 많이 쓰겠죠. 그 다음에는 5.5mm, 그 다음에는 0.5mm 타공을 위한 구멍. 그리고 사이드에 보면 스레트 못이라 그러죠. 위에 고무 패킹, 스펀지 패킹이 있는 그 못을 박을 수 있는 가이드가 있는데요. 이 제품과 스레트 못을 손으로 잡으면서 망치질 않으면 손쉽게 박을 수가 있습니다. 흔하게 골지붕이라 그러죠. 골 지붕판의 치수는 소골과 중골, 그리고 대골 아니면 판넬골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. 이 제품은 중골에 특화된 제품입니다. 소골이나 대골이나 판넬골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.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중골용의 제품이에요. 근데 이 제품이 제가 칭찬할 점이 뭐냐면 막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게 제품 아래쪽에 보면 가이드가 이렇게 밑으로 나와 있어서 못을 박았을 때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줍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손쉬운 작업이 가능하게 나온 제품이에요. 오늘의 제품 소개는 끝이 났는데요. 제가 왜 아까 처음에 좀 짜증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체스코, 제가 소개를 굉장히 많이 해드리는 회사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이 일본에서 나온 제품입니다.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. 왜냐면 일본은 좀 옛것을 지키려고 하고 많이 안 바뀌는 조금 보수적인 나라잖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 쓰레트 지붕이나 중골의 지붕재를 많이 쓰는데 거기에 많이 쓰이는,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대중적으로 쓰인다 이거죠. 하지만 이 제품이 한국에서는 저희 같은 시골 철물점이나 조금 외진 곳에 농막을 지으시는 분들이 쓰시기 때문에 크게 대중화가 되어 있지가 않죠. 그래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제품이 한국에서는 못 만들었다는 게, 한국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지붕인데 한국에서 안 만들었다는 게 조금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이게 대체품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많이 알아봤거든요. 근데 이게 비슷한 제품도 없어요. 비슷한 성향을 가진 제품도 없더라고요. 아예 유일무이한 제품이라서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체스코에서 나오는 드릴비트 가이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제품과 나머지 4개를 더해서 총 5개를 제가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필요하신 분은 나눔 이벤트란 저기 밑에 있죠? 밑에 신청하는 란 있죠? 거기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.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참 한국에서 만들었으면은 정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열심히 리뷰를 했을 텐데 자세하게 하기가 싫으네 이상하게. 에이 짜증나.
잘 만들었네 근데.